네, 이슈 포커스 시간 이어갑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반도체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굿모닝 에잇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또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시장의 이슈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많이들 반도체 얘기를 쭉 하셨는데 제가 총대를 메고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반도체 관련된 업황들,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또 나머지 업황들 비교를 해보면서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고, 그리고 관심 섹터는 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뭐 현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사실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어제 급반등을 했어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투자 심리가 그렇죠. 안 움직일 땐 별로 안 좋은가 보다 하다가 주가가 움직이니까 다시 뭐 좋은 거 찾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도 나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일단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수출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7월 달 수출을 봤을 때 100억 달러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한 3개월째 어떤 강한 상승세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과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2017년도, 18년도 수준까지 같이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만약에 하반기 업황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쌓이는 수출에 대한 동향이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반도체 메모리 관련된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DRAM 같은 경우 최근의 동향은 다시 4달러대 이상으로 4달러대요. 네, 이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려감 중에 하나가 PC나 스마트폰 쪽에 CPU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공급 쇼티지와 관련된 쪽에 DRAM도 같이 연결돼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제품이 하반기에 스마트폰 계속 나올 테고요. 게다가 또 폴더블도 있겠죠. 예, 그와 함께 또 서버용 DRAM은 여전히 수요 얘기가 지금 최근엔 또 견조한 쪽으로 나가다가 또 이제 없던 분야, 뭐 클라우드나 AI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진다라는 쪽은 또 하나 수요의 증가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프랑스 시장조사기관인 디율 디벨롭먼트, 프렌치로 해야 되나요? 네. 이쪽에 네. DRAM이나 NAND 플래시 같은 경우 내년에 매출이 각각 1200억 대, 770억 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떤 전망은 양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연간 2026년도까지 한 뭐 15% 8%씩 성장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눈길이 갈 수 있는 성장세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4분기 때 약간 보릿고개라는 흐름들을 일단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쪽의 무게가 또 실리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영향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까지 국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열심히 일어냈지만 여전히 2위권이긴 하지만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TSMC가 55%대 비중을 글로벌로 차지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반올림에서 17%입니다. 그런 쪽인데, 여기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서만 영업이익이 6조 나오는 그런 쪽인데, 2분기에 분기입니다. 분기에 6조 나오게 되면 상당히 큰 상황들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2-3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위축이 좀 돼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TSMC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쪽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쪽인데, 그러면 3-4년 사이에 한 10개 공장을 짓는 거죠. 거의 뭐 다국적 기업이 돼갑니다. 그런데 지금 게다가 인텔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쪽에서 시장 진출해서 특히 세계 파운드리 3위 업체까지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엔비디아도 어떤 ARM을 인수하는데 또 약간 또 노이즈는 있죠. 네, 그런 쪽의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투자를 확정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감은 있는 상황들 쪽에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과 또 시장에서 관심은 8월 15일 날 가석방 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제 드래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론들이 좀 더 부각을 되게 되면 오히려 비메모리 쪽에서 영향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길이 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삼성전자는 다른 부분보다 기술력 쪽으로 부각을 시킬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TSMC와 격차를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하나의 GAA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쪽이 3나노 쪽부터는 공정이 적용이 돼서 TSMC와 경쟁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이는 게 지금까지 어떤 다른 비메모리 업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FinFET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GAA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 게이트하고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닿는 면적들이 어떤 넓게 되면은 오히려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GAA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변화돼서 아직 닿는 면을 촘촘히 해서 더 많이 부각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오히려 어떤 누설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다라는 쪽에서 이 부분이 부각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특히나 뭐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뭐 원하는 정보만 믿고 그냥 듣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특히나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의미한 투자가 나오지 않는 한 주가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사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메모리 쪽에서 언제쯤 투자 계획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분이 나오셔야겠죠. 나오시면서 지금 이제 이번에 IR에서 밝힌 내용들은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과 함께는 이번에 나온 흐름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좀 더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게 특히 계획뿐만 아니라 이제 총수가 직접 움직이고 특히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네덜란드 가서 ASML 가서 직접 구애를 할 정도로 이런 강한 액션이 보여주는 것도 시장은 더 어느 정도 환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이제 EUV 공정과 함께 강화되는 모습들을 좀 더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약간 아쉬운 측면들을 좀 보강해 주지 않을까. 이쪽에서 아마 가석방 이후에 또 어떤 뭐 된다는 건 뭐 아직 모르겠지만은 총수의 움직임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을 하게 된다면은 네. 그 이후에 투자 계획이 나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움직여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신 거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환호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스마트폰 쪽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스마트폰 쪽은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결과론 쪽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중국 브랜드가 더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2분기까지의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이 여전히 한 19%대, 한때는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대가 훨씬 넘었다가 오히려 샤오미의 격차를 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1위긴 하지만 불안한 1위 정도로 좀 나오고 있는 쪽에서 오히려 오포나 비보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측면들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폴더블 3를 통해서 얼만큼 다시 또 폼팩터와 함께 경쟁을 벌리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삼성에서는 또 주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부품 주문을 많이 해서 어떤 그만큼 폴더블 3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데 그만큼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한번 격차를 또 벌리겠다는 입장인데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TV 관련된 쪽의 디스플레이 쪽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까지는 LCD 패널 관련된 가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선 제조사 입장 쪽에서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꼴이죠. 그래서 수익성이 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더 LCD도 요즘 보면은 TV 매장 가시게 되면은 뭐 네오 LED, 뭐 QNED 뭐 이런 식으로 또 LG나 삼성 쪽에서 바뀌고 있는데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LCD가 어떤 프리미엄을 받는 쪽으로 좀 약간 변한 쪽인데 이쪽보다 앞으로 OLED 쪽으로 좀 더 강화시키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OLED 쪽에 애플도 노트북이나 어떤 아이패드 쪽에 그 채택을 강화시키면서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OLED에 대한 확장세가 거의 이제 올해부터 원년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폰, OLED 쪽까지 다 살펴보고 왔는데 사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뭐 매매를 하느냐이잖아요. 네. 특히나 뭐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기대감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기대감이 아니라 또 9층에 사람 있어요. 이러면서 또 물리신 분들도. 10층에도 있을걸요, 아마.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좀 많이 또 이번에 주가락을 고통스럽게
많이 봐보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 전략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먼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이 지난 3분기였죠. 한 12조 대 이상 보여주고 다시 한번 좀 주춤했다가 이번에 2분기 때 12조 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넘치는 상황 쪽에서 아마 3분기, 4분기 때는 15조 원대 후반대까지 끌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 합치게 되면은 올해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이 한 53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따지게 되면은 과거 2017년도, 18년도 나왔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버금갈할 만한 실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까지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내년이면 또 써지겠죠. 이런 부분들 쪽에서 기대감은 커지는데 주가가 미리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약간 부담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확인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늦게라도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지금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PER을 따지게 되면 12배 수준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내년까지 기대감이 약간 또 선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배당 수익률도 3.6%까지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펀드멘털이나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다라는 쪽도 지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일단 1차 저항대가 한 8만 6천 원대가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가장 또 강하게 변화를 또 끌 쪽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외국인이겠죠. 네, 특히 앞서 잠깐 보셨던 화면에서 외국인들 지분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주가가 지난 고가를 강하게 1월 달에 이어가기 전부터 외국인들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강도는 올라갈수록 그리고 또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강하게 어떤 지분을 줄였던 상황들인데 너무 줄이다 보면 또 주도력을 좀 잃어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쪽에서 다시 살짝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오는 부분들의 강도가 얼만큼 더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1차로 목표를 8만 6천 원대 저항을 얼만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를 보시면서 다음 단계를 짜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이 53.27%에서 53.38%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8만 6천 원대가 1차 뭐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8만 6천 원을 단기적으로 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시도를 했다가 힘이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쪽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었을 때 이제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업황을 보기도 하겠지만 한국 주식에 대한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같이 이어지겠죠. 그렇죠. 상징성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환율이라든가 또 나오는 금리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 다 봤었을 때 여전히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한국에 대한 관점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또 지수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변화가 나오면서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외국인들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관심은 있지만 탄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장을 좀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겠네요. 뭐 외국인들의 그렇죠. 수급이 하루 정도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뭐 분마다 시간마다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외국인의 관계는 당연히 밀접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도체만 가지고 또 움직이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의 영향력과 함께 움직이는 한국 시장에 대한 관점들 이걸 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사실 이 삼성전자는 좀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지금 뭐 매수하거나 네.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또 반도체 섹터 쪽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오는 게 이제 DDR5로 넘어가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텔이 다음 그 CPU가 또 바뀌죠. 엘더레이크라는 쪽으로 바뀌고 게다가 또 윈도우 11으로 바뀌고 하다 보면은 그에 따라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DDR5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왔던 DDR5 관련된 쪽의 수혜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딱 두 개 심텍과 코리아 서킷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PCB 업체들이 가장 또 수혜를 많이 본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공정상으로 봤었을 때 ISC라든가 또 장비 관련된 테크윙 유니테스트 특히
엑시콘까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변화도 내년에 대한 흐름들까지 감안했을 때 상당히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심텍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 내년 영업이익까지 확장세가 들어가는 부분들 상당히 양호한데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전환되면서 나오는 실적은 업사이드가 충분히 더 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목표가는 한 3만 원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업황 그리고 신태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